예수교 대한선교교회가 9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김윤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제99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총회 개회 예배에서 문정민 98회기 총회장은 땅끝까지 선결의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하루로 축소해 진행한 예성총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경계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손 세정제 비치를 비롯해 출입자 체온 점검, 마스크 착용, 악수 목례 대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성총회는 이어진 임원 선거를 통해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김윤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이번 99회기를 섬길 우리 임원들, 새롭게 선임된 모든 인원들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단을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관심을 모은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이상문 목사가 새로운 부총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문 신임 부총회장은 교단의 브랜드를 높여 교단과 개교회를 살리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4년 임기의 총무 선거에서는 이강춘 현 총무가 다시 한번 당선됐습니다. 이 총무는 교회 성장 TF팀을 만들어 지교회 부흥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9회 총회에서는 기독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지도자 발굴과 관리를 비롯해 기독교 교육연구소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